자, 이제 주우고, 예. 아, 여기서 그, 예, 등부포 상향력이 돼 있대. 이거 유하고, 예. 그 다음에, 오메가하고 서로 상쇄해가지고. 그래서 먼저, 예, 상향력 유는, 예. L 제곱분의 8PE가 되기 때문에, L이 18의 제곱이고, 8에다가, 아, 이게 3300 곱하기 편심 거리가 25cm니까 뭐, 예, 0.25m. 이건 이제 그, 유를 계산해 보니까, 예, 20.37 kN per m가 되었습니다. 그럼 모두 하향력이죠. 예, 오메가는 다시는 U에서 빼니까, 27에서 20.37을 빼게 되니까, 예, 이 값이, 예, 6.63. 이게 순하향에 하중되겠죠. 요놈에 대해서 이제 뭐, 예, 여기다가, 예, 상연, 하연, a분의 p, 예,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i분의 m 다시 해버리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똑같이 a 묶어내고, 예, p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h분의 6에 m 다시 이렇게 됐죠? 예, 그래서 조금 땡겨서, 예, a는 아까, 예, 550 곱하기 850분의 1, p가 아까, 예, 3300, 10의 3상 플러스 마이너스, 예, h가, 예, 850 여기에다가 m'가 이거죠. 요놈에 대해서요. 자, 8분의 6.63에다가 지감 길이가 18m 됐죠? 제곱. 예. 단위 환산 10의 6상 뉴턴 밀리미리. 예. 이렇게 해봤더니 뭐, 예, 첫 번장이 7.06. 예, 첫 번장 같이 나오겠죠? 예. 7.06 플러스 마이너스. 두 번째가, 예, 4.05. 위로 합치는 것이 상연, 11.11, 11.11, 상연. 아래로 합치면 이것이, 예, 3.01 하연. 3.01 하연 되겠습니다. 뭐, 수점 차이는 별수 없고 아시겠죠? 예. 두 가지 방법에서 봐더라도, 결과치는 완전히 일치를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 예, 그렇게 정리가 되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뭐 이번에 그 2회차 문제에서는 뭐다, 예, 3번이, 예, 가장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두 가지 방법에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정답은 이때, 예, 뭐 정답은, 예, 3번. 예, 3번으로서 이렇게 체크가 되겠습니다. 됐죠? 예. 자. 자, 다음은, 예, 4번 되겠습니다. 이방향 슬래브의 설계 방법으로서, 예, 직접 설계법에 대한 제한 조건이죠. 예. 뭐, 그냥 정답하긴 하죠. 예, 4번에, 예. 4번, 예. 기둥의 이탈 정도는 뭐다. 예. 이탈 정도는 이때 그 방향으로 20이 안 되고 10%죠. 예. 10%, 예. 4번이 틀렸습니다. 뭐, 나머지는 여러분이 뭐, 전부 다, 예,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죠. 암기로 이렇게 전달해 주시고, 예. 물론, 뭐, 근사해법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근사해법과 서로 상대 비교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 5번, 옹벽의 구조에서 설명 문제가 되는데, 뭐, 이것도, 예. 2번, 전도에 대한 저항 모멘트의 암전율은 뭐다? 예, 1.5가 아니라, 예, 2.0이 되겠죠. 2. 나머지는, 예, 뭐, 예. 1번은 뭐, 당연히 뭐, 최대 지반 반력은 뭐, 예, 허용 지지율이고, 허용 지지율로서, 극한 지지율을 쓸 때는 뭐다? 예, 3분의 1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예. 캔틀레버 옹벽에서는 전부 다, 예, 캔틀레버로 가정하고, 네, 뒤쿠폰이 있는, 예, 상부에 있는 모든 사중들을
뒷급판이 뭐 부담하도록 해야 된다. 뭐 점수를 주는 문제다. 5번 문제. 6번. 띠 철권의 최대 감정. 오랜만에 출제됐죠. 최대 감정. 그래서는 뭐. 자. 추방량 철권 지름의 16배 이하. 그 다음에 띠 철권 지름의 48배 이하. 얘는 추방량 철권 지름이고 띠 철권 지름이고 그 다음에 단면 최소 치수 이하죠. 이게 가장 쉽죠. 일단은 정사각형이니까 뭐 단면 최소 치수는 자연스럽게 400mm가 되겠다. 대해서, 그럼 요거는 이제 이게 D10이 되니까, 이건 이제 공채 직경을 줬습니다. 9.5하고 3.6. 이때 뭐 이거부터 16에다가 31.8 됩니다. 자, 이렇게 해버리니까 뭐 이것만 하더라도 30만 하더라도 480 넘겠죠. 크고 48에다가 이것도 넘었죠. 뭐 9.5가 되니까 이게 가장 작은 값. 정답은 뭐 이때 끝까지 하나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래도 이제 끝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이쪽이 508.8mm가 되었고 이쪽은 456이죠. 456mm가 되었다. 뭐 정답은 중에서 작은 값. 자, 여기서 그 질문을 가끔씩 하는 것이 아니 최대 수직 간격이라고 한다면은 네. 아니 뭐508 그래서 이제 그 4번을 정답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아니니까 이제 이하죠, 이하. 이하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0m. 그러니까 이것이 400 그다음에 456 그다음에 500 뭐8.8. 자, 이거 이하죠, 이하. 이거 이하. 또 이거 이하. 또 이거 이하. 그래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바로 400이 최대죠. 그래서 400이 답이 됩니다. 508이 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되기를 바라고. 이것하고 여러분들 뭐 참고로 뭐 지나가기 전에 또 높아시면서 지금 이거는 띠 철권의 수익 감대이고 나선 철권 있죠. 나선 철권 나선 철권 감대는 뭐 25에서 참고로 75가 되고 그다음 추방량 철권이죠. 추방향 철권의 순 감격에서는 이때 뭐, 순간격에서 최소입니다. 이거는 40 이상. 그 다음에, 추방량 철권 지름의 1.5배 이상. 그 다음에, 파이 만족이죠. 굵은 골재 공식 최대 치수를 만족하는 것. 따라서 3번에 4, 파이 이상 되는 것. 이거는 추방량 철권의 순감격. 하고 띠 철근의 감득하고는 구분을 해야겠죠. 참고로 이런 것들도 잘 정리를 해놓기 바랍니다. 자, 뭐 정답은 1번으로서 이렇게 가겠습니다.